궁금한 거 모처입니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마샬의 리슈 시리즈들 그리고 스튜디오 시리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 이번 회차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텐데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려 보고자 볼륨 높였는데 수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스튜디오 환경상 이 볼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거의 뭐 이게 마샬이냐 네, 네. 정도로 작은 볼륨으로 좀 세팅을 네. 해놓은 상태긴 한데 이 최대한 제가 매력을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긴 했는데 타협을 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오늘 다뤄볼 이 1959HW의 매력의 한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50분의 1? 50분의 1 정도만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을 양해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부스가 따로 있으면은 그 앰프를 저기 방에다 넣어놓고 맞아요. 나와서 들려드리면 되는데 여기 일단은 어떻게 받으려고 해도 다 피크가 뜨고 있고 다음에 레코딩 타임즈에서 옥스 한번 데려오죠. 아 옥스에다 하면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스에다가 연결해서도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오늘은 이 오늘 12인치짜리 내방 달려있는 네. 캐비넷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저희도 왜냐면은 옥스 사운드도 매력이 있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앰프 사운드를 좀 제대로 저희도 느끼고 피드백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볼륨을 많이 높여서 이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9HW는 1960년대 중후반 골드 에이지로 회귀하는 라인업으로 피트 타운젠트가 짐 마샬에게 더 크고 강력한 사운드의 앰프 제작을 요청했을 때 탄생한 명 앰프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아, 그러니까 그때는 형님들이 음악하시기에 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무조건 앰프가 커야 이제 최대한 멀리 들리니까 그렇게 한 거 어쩔 수 없는데 그쵸? 그 결과물이 저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네. 실제로 그리고 이 더 후가 네. 워낙 이 폭발적인 맞아요. 사운드를 내는 밴드였기 때문에 아 피터 다운즈 형님 그 젊었을 때 그 레스폴 그 메고 팔 돌리면서 치시다가 뒤에 보잖아요. 앰프에서 연기 나오는 영상 있어. 연기 봐. 연기 나오고 막 이 리이슈 모델은 오리지널 모델에 사용된 실제 부품과 제조 방식을 채용하여 동일한 오버드라이버 크런치 사운드로 클래시컬한 마샬 톤을 완성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마샬 핸드와이어드 시리즈 1959HW 100W 앰프 헤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현피님께서 읽어주신 원고의 내용처럼 사실 크런치 톤이 일품이거든요. 맞아요. 일품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추후에 옥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들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네. 거기에 어차피 렉타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더 들려드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 해외 그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은 그 엄청나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이 캐비넷 두 방을 이 두 개를 쌓아갖고 이렇게 하는 영상들 많아요. 그런 걸로도 좀 참고를 하시고 저희 거는 그냥 아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유튜브 채널에 단순히 소개가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포문 정도만 보시고 렉타임에서 조금 더 저희가 활용을 이런 생각 하겠습니다. 듭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집에 옥스가 있거나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부스가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 정도 사운드밖에 못 들어요. 네, 뭐, 시청자분들도 볼륨이 너무 커서 이게 저희가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미 충분히 멋있습니다. 사운드는 네 사운드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앰프가 바뀔 때마다 얘한테서 이런 소리가 난다라 계속 매번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막 한 줄 한 줄씩 시계시계 칠 때마다 딱 밤을 그냥 그죠? 한 줄씩 시계시계 맞는 맞아요.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음 하나하나마다 딱 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왜 그 어쨌든 피터 형님이 계실 때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시대 동시대 레드 제플린이 있잖아요. 그때 그 기타 사운드 그 레스폴과 마샬이 만났을 때 나는 그 여러분들 이미 뭐 레드 제플린 영상도 그렇고 더후 영상도 많이 보셨으면 알겠어요. 그 이 중립에 두고 네. 이 그 크런치 걸린 소리 그 앰프 크랭크업 된 소리 띠르르디디르 이런 거 칠 때 나요. 그대로 납니다. 그대로 납니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딱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딱밤이라면 하루 종일도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풀볼륨으로 연주를 하면서 청력을 잃어가면서 연주했던 연주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그 사운드가 압도적이고 귀가 아프면서도 이 사운드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지금 2편부터 보시는 분들은 뭐 제 상태가 왜 이럴 수 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백신을 어저께 맞았는데 지금 제가 어떠한 백신 후유증도 없었는데 세 번째 이 3차에서 제가 해외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맞게 됐는데 후유증이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옷을 벗으면 오한이 오고 옷을 입으면 막 열이 나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역시나 확실한 거는 그걸 다 이길 만큼 치면서 내 몸을 힘든데 오늘 다른 주제였으면 은총 씨가 요쯤 쓰러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요쯤 마샬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형님 죄송한데 오늘 다음에 여기까지 가시죠. 듣고 다음에 좀 추가해서 하시죠.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여러분 확실한 거는 제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도 뭐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현피디님과 제가 깁슨과 마샬 이 두 개의 주제로는 어떠한 이 버집에 있는 리뷰어들 그리고 혹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좀 자부합니다. 누구보다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잘 안다 잘 한다가 아니라 진심인 거는 정말 자부하거든요. 이 지금 이 앰프 헤드가 물론 저도 막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를
막 이 크랭크업 소리 저도 듣고 그쵸. 싶고 그래서 저희가 렉타임에서 반드시 옥스로 이제 해볼 것이고 아 이제 뭐 지금 뭐 벌써 그 이번 주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걸로는 또 이제 세 번째 요 시리즈는 맞아요. 세 번째로 나가고 있겠지만 저는 참 이게 기대됩니다. 공연장 그리고 공연 렌탈 업체에서 이제 좀 많은 앰프들을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록 페스티벌 혹은 공연장에서 그쵸. 정말 멋진 앰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겠구나. 그 중에서도 마샬 앰프가 한동안 멈춰있다가 이렇게 많이 수입이 되면서 심지어 그냥 뭐 어중이떠중이가 수입된 게 아니에요. 정말 레전드 앰프들이 맞아요. 다 들어왔거든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이 음악씬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오바를 붙이자면 이 락이 다시 한번 끌어올랐으면 좋겠다. 마샤를 통해서 아재기 때문에 이 마샤를 통해서 연주자들이 많이 뜨거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도 다시 지금도 물론 충분히 뜨겁지만 진짜로 막 불구덩이에 뛰어들듯이 나방이 그냥 불보고 그냥 뛰어들듯이 네. 좀 더 이제 락이 좀 더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마샬의 네. 앰프 헤드를 가지고 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다음 시간 장난 아닙니다. 앰프 헤드고요. 다음 시간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